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재팬 타워 레코드. 타워 레코 아브라소바. 있지 엘비스. 정답! 셋 걸렸어! 셋 걸렸어! 이제는 문제를 계속 풀 텐데 조금 다른 문제를 좀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문제인가요? 자, 이번 문제는 저희가 네네. 문제를 드리고 그냥 정답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설명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아, 예. 뒤에 있는 보드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답을 맞췄지만 설명을 못한다면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을 못해드리고요. 네. 자, 본격적인 문제 화면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용이 잘하다. 자, 9, 6, 하트 12가 있고요. 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 자, 물음표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숫자겠죠. 숫자를 써주시고 왜 그 숫자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용이. 용이 씨?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용이. 용이. 용이 씨? 용이 씨? 3. 3. 이유는요? 시계입니다. 시계. 3. 3. 이유는요? 시계입니다. 시계. 정답. 와! 정답. 와! 야. 이제 몰랐어. 9시, 6시, 3시, 12시. 시계의 원리였습니다. 와, 용이 씨. 우와! 야, 역시. 보정! 아니, 아니, 저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안 돼. 용이 씨, 저거 하나 가져가세요. 대박이.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였고요. 네. 난이도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시계라고 생각을 안 했다. 어렵다. 승은 씨가 아까 저는 잘 이런 거 못해요 라고 했었거든요. 네. 어려워요? 네, 시야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용이 씨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처음에 당황했는데 네. 뒤에 걱정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멤버분들은 어때요? 쉬웠어요, 사실. 아, 쉬웠어요? 네. 진영 씨 알고 있었어요? 네, 일부러. 아, 일부러 기회를 잡았어요? 뭐 약간 아무래도 비슷한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이미지가 있으니까. 지니어스 이미지 챙겨줘야 돼요. 아, 지켜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본격적인 이 문제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성 씨, 동전 있죠, 동전? 네. 동전이 뒤에 준비가 네. 되어 있고요. 먼저 갖다 드릴까요, 하나씩? 네. 요번 문제는 제가 동전을 활용해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저희가 지금 11개를 드립니다. 네. 자, 화면도 함께 좀 띄워주세요. 자,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된 11개 이 동전. 네. 여기서 단 두 개의 동전만을 움직여서 가로와 세로의 합이 각각 700원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버저를 눌러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합이 700원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만을 움직이면 네. 됩니다. 두 개만. 동전 100원짜리 동전 두 개만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합을 700원이 되게. 여러분들 약간 좀 창의적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조금만 창의적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BX!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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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곤. 끝에 있는 동전 두 개로. 그 동전 두 개를. 그림 모양으로 100원짜리 두 개를 가리면 돼요. 네. 그 어디를 가려요? 끝에 두 개. 끝에 두 개를. 가립니다. 아, 가리면 안 되죠. 움직여야 됩니다. 아, 움직여야 돼. 네. 야, 근데 비슷했어, 비슷했어. 좋아요. 아, 용이? 두 개를 네. 가운데로.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운데로 하면 300원이 되죠. 그럼 가로, 세로 더하면 700원이 됩니다. 용이 씨, 네, 정답! 어떻게 돼? 아, 자, 제가 보니까 CIX가 이과에 뛰어나구나. 아, 근데 BX 씨가 이 두 개가 얘기 나와서 이거 정답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두 개를 손으로 가립니다. 문제는 두 개를 손으로 가립니다. 아, 이런 정답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용희 씨만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왠지 다음 네. 문제도 용희 씨가 또 맞출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근데 요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거 재밌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주관식 문제고요. 네. 자, 화면 주세요. 자, 사과는 7이고요. 포도는 5 더하기 사과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1을 더하면 사과가 나오고요. 사과 더하기 포도 더하기 바나나는 몇일까요? 네. 자,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왜 정답이... 정답. 진영! 23. 23! 왜 23이에요? 사과가 7이니까요. 네. 사과 7이면 네, 포도가 5 더하기 7은 12. 네, 네. 그다음에 아래 또 7 넣으면 1 더하기 6이 바나나겠죠, 6이?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3. 23? 아닙니다! 아니에요? 승훈! 아, 바나나네. 21 왜 21이에요? 아, 금방 진행을 설명한 거에서 아, 네. 바나나를 3으로 아, 나눠요. 오, 승훈! 2가 되죠? 정답! 바나나가 하나네. 야, 진영 씨가 다 만들어줬네, 이번에. 아...
PXC 씨는 아예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네, 믿어다 보니까 멤버들한테 양보하는. 아, 그래요? 현석 씨 알았어요? 어, 저 바나 하나로 제일 재밌는 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진혁 씨 많이 아쉬운가 봐요. 네. 아, 네. 기분 좋네, 맞추니까.